네, 우리 증시 순항하고 있습니다. 9시 구간대 무난하죠. 고르게 0.5% 양쪽 나란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2000지 쪽도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그동안 꾸준히 봤는데 에코프로 BM이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납니다. 거래를 동반하면서 현재 상승불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오늘장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박스에 갇힌 우리 증시 어떻게 바라보면서 또 포트폴리오 꾸리는데 적용해 볼수 있을지 전략 체크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지수는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2500선 부근인데, 그리고 키워드가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그 안에서 종목군이 또 순환매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지난주와 이번 주가 사실 지수가 비슷하죠. 근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럼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심리적인 차이점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차이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라는 게이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상승을 했어도 좀 불안하죠.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 불안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더 시장을 편안하게 볼수 있는 그 편안함에 대한 확신이 좀더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수는 비슷하지만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을 좀 바라보면 시장이 좀 심심해졌죠. 사실 그렇게 오래전도 아닌 것 같은데 몇달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방송에서 시장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하락을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즘 지금 시장은 너무 좀 잔잔해져 있습니다. 이 바다가 너무 잔잔하게 되면 배가 앞으로 잘안 가죠. 이 서핑을 할 때도 파도가 좀 쳐야지 움직이는데 지금 너무 잔잔해져 있는 시장. 그래서 조금 더 너무 또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해져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최근에 좀 펼쳐지고 있고 지수로도 그런 모습들이 확연히 좀 나타나고 있죠. 한 5거래일 동안 지금 2500선, 그러니까 11월 21일에 19포인트, 약한 2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서 2500선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심심한 시장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거래대금도 뭐 6조 원에서 8조 원대 초반까지 거래대금도 좀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제가 좀 전에 심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입니까? 어떤 종목이 주도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종목이 없죠, 지금. 이 신규 상장된 종목들만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도 어떤 섹터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도 섹터가 쉽게 좀잘안 나오고 있는 종목별로는 분명히 매수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섹터별로 묶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도 섹터가 시가총액이 좀큰 섹터 중에 주도 섹터가 못 나오는 이유는 그 섹터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시장에 상단이 좀 막혀 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들이 이 시장의 상단을 좀 막는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도 섹터가 발생하기 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21선 정도가 상단,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121선이 252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2525포인트 장중에 살짝 그 아래까지는 갔어도 다시 여기를 터치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을 좀 막아주고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막고 있는데 여기를 또 뚫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모멘텀도 좀 부재한 상황이죠. 채권금리 내려오고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 10년물 국채금리 4.38입니다. 4.4 아래로 내려왔어요. 국채금리도 좀 떨어져 있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졌죠. 지금 오늘 환율도 1295원. 뭐 안정적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도 모멘텀 가지고 지금 되지가 않죠. 금리 언제쯤 인하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씩 걱정하는 이유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나오는 뭐 PC 물가 지수라든지 ISM 제조 PMI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이런 스탠스라면은 PC 물가 지수 ISM 제조 PMI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면 사실 시장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하방은 대체적으로 좀 견고한 모습들, 단기적으로 좀 내려갈지라도 다시 한번 이 자리로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상방이죠. 상방을 돌파하려면 금리 인하 얘기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도 지금 당장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 그러면
이 지수가 옆으로 좀 기어가는, 이거 뭐 기간 조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옆으로 좀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의 시장이 당분간 펼쳐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도하는 섹터별로 같이 가기보다는. 그래서 시장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우상향,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그럴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장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나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포트폴리오 운용이 7대 3이었습니다. 주식 70% 들고 계셨는데 한주 동안은 변화 있으셨어요? 네, 주식 70%였는데 주식 비중, 시장의 흐름 제가 지금은 당분간은 좀 횡보하겠지만 결국은 우상향, 조금 더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포트를 조금 더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4종목 담겨 있습니다. 삼성전자 30%, 기아 20%, GS리테일과 SOIL이 각각 10%씩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30% 비중, 이 부분부터 좀 다뤄볼게요. 걸음이 느리지만은 그래도 양호하게 직전 고점 부근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흐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이 지수는 2500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살짝 막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7만 한 2천 원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좀 막혀 있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지금 반도체가 나쁜 상황이 아닌데, 반도체 산업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못 올라가는 이유가 지수 상단이 정말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우상향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보면은 지수가 우상향에 대한 흐름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산업 자체도 매우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 지수도 결과론적으로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면, 그럴 때 삼성전자 지금 박스권 상단이 한 72,500원, 7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는데, 이 박스권, 사실 삼성전자의 박스권 상단도 상당히 단단한 편이긴 하지만, 이 상단은 결과론적으로는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산업 자체도 좋고 시장의 흐름도 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봐서, 지금 뭐 AI 반도체, HBM 뭐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메모리도 결과론적으로 내년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얇은 박스권 안에서의 등락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뭐 그럴 때 본다라면 지금도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30%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홀딩이고요. 그리고 현재 포트에 담겨있는 네 종목 모두 다 약간은 아래쪽으로 꺾여있거나 혹은 횡보하더라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한주 동안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언제쯤 시세가 나올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아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기아도 어떻게 보면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횡보하고 있고 기아도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기아 같은 경우는 84,000원, 85,000원 요 정도 가격에서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의 부진은 기아도 지금 당장은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중국 시장, 한국 시장 다 전기차 판매가 이 생각보다는 좀덜 팔리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기아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내연기관, 그러니까 SUV와 고급 차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차량들이 상당히 잘 팔리면서 OP 마진이 12%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이 영업 이익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전기차 판매가 지금 기대보다 좀 덜한 거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기아 향후까지 바라본다라면은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인 뭐 자리다, 지금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외국인 기관이 뭐 그래서 사실은 기아를 좋아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다시 한번 시세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져서 기아도 20% 비중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GS 리테일, SOIL 각각 특이사항 있었는지 한주 동안의 흐름 읽어주시죠. 사실 두 종목 다좀 심심하죠. 두 종목 다 마치 사실은 뭐 삼성전자, 기아 마찬가지로 옆으로 좀 네. 횡보를 하고 있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변동이 굉장히 좀 적죠. 24년도 실적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24년도까지 바라본다라면 좀 심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시각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SOIL은 국제유가 하락했죠. 근데 주가가 출렁이지는 않습니다. 바닥권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국제 유가가 도리어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고, 그리고 PBR이 굉장히 좀 싸다라는 점, PBR 굉장히 싼 종목들, 일부 종목들 좀 순환매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뭐 SOL 배당도 바라볼 수 있고, 굉장히 밸류에이션도 싸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더 하락할 가능성 좀 낮다, 그래서 안정성도 높다라는 점에 있어서 SOL과 GS 리테일도 포트 비중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식 비중이 10% 늘어서 80% 됐다라고 하셨는데 신규 매수 종목이 있으신 거예요? 네, 이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건설주들이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여집니다.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건설주의 약점과 장점을 바라보면 우선 올라간 이유는 금리가 이제 피크를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사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채권금리, 시장금리들은 떨어지고 있죠. 미국에서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4.4보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채권금리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 채권금리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좀 떨어지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조금은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모습들. 그동안 너무나도 꽉 막혀 있었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 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투심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바닥권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들로 올라갔고요. 근데 건설주들의 약점은 그겁니다. 국내 비중만 놓고 보면, 국내만 놓고 보면 사실 건설주들은 23년도가 피크아웃하고 24년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확실히 높긴 하거든요. 24년도, 25년도는 뭐 어떻게 될지 아직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만 24년도는 이 국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 자리를 또 다시 본다라면 단점은 국내의 피크아웃인데, 장점은 우선 현대건설에 있어서는 해외의 사상 최대 이런 실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투심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싸죠.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아래로 떨어져 있다라는 게 뭐 현대건설을 비롯한 다른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 제가 오늘 현대건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SOL과 비슷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싼 종목들, 지금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가격이 싼 종목들 중에서 뭐 실적이나 투심이 좀 좋아질 만한 종목들, 순환매가 일어날 이럴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현대건설 지금 뭐 굉장히 싸서 하락보다는 여전히 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 그러면은 다섯 종목이 됐죠. 한 가지만 좀 포트 운용 전략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뭔가 축구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 다섯 명으로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야기인즉슨 방어에 좀 주력해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래량 동반되면서 크게 주목받으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의 부재가 약간은 좀 아쉬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좀 더 경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이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같은 선수가 더 많아지면 축구 경기는 훨씬 재밌죠. 수비에 좀 더 치중을 하게 되면 계속 방패만 있게 되면, 그러다 한 골 먹게 되면 좀 타격을 입는 이런 모습들 많이 봤는데, 시장을 저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포트가 이 대체적으로 제가 넣은 다섯 종목들이 다 오른쪽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점이 좀 재미는 없게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시장이 한 번 더 치고 나갈 때 특히 비중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박스권에서 한 번 돌파할 때는 가장 좀 크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지금 제일 심심한 세 종목이 SOEL, GS 리테일, 그리고 현대건설, 이 세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좀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순환매가 한 번씩 일어난다라면 5에서 10% 정도는 어렵지 않게 좀 이 단기간에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시장의 상승을 기대할 때는 삼성전자, 그리고 시장 박스권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날 때는 도려 심심한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포트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충분한 답변이 됐네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정식 상무, 일단은 좀 탄탄한 종목군들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시간 전략 체크인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윤정식 상무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식 비중이 8:2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30%, 기아 20%, GS 리테일과 SOEL 각각 10%고요. 여기에 신규 매수 현대건설 10% 포함돼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 80%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